황금대를 나와 상금교를 건너 조금 가다 보면 상동리 쇠꼬지가 나온다. 지금은 폐광되었지만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철이 생산되었다. 이 모든 이름은 철과 관련이 있다. 충주는 삼국시대부터 철의 주산지이며 중부 내륙의 교통중심지, 그리고 지방 호족의 고향이던 충주는 유난히 생김새가 특이한 지방색이 강한 매력적인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단호사는 바로 충주 철불의 대표적인 단호사 철불이 봉안되어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리는 중요한 답사지다. 단호사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수암보로 가는 충주 우회도로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로변에 있는 절, 울창한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용처럼 굶실대는 소나무가 지나가는 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에 어떤 사찰을 찾아가더라도 그 사찰이 가지는 매력이 있다. 충주에 있는 철불 좌상, 아마 고려 조선을 통틀어 철불의 수를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꼽을 정도로 유난히 적지만 그 철불들이 많은 지방이 바로 충주다. 철불은 바로 이곳 경내 대웅전에 자리하고 있다. 살이 두둑한 얼굴에 길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을 거의 감은 듯 내리뜬 모습은 야, 오든지 가든지 하는 듯 성이 난 표정이다. 시간을 두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얼굴이 바로 현세를 사는 우리들의 지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국시대 중앙이라는 관료체제에 지배당하며 복종을 강요받던 그들이 만든 불상, 그 얼굴에는 당시 그이들의 고난과 역경이 스며들어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대웅전의 철불 좌상과 앞마당의 3층 석탑을 통해 단호사가 처음 설립된 시기가 고려시대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단호사 철불 좌상이 봉안되었던 원래 위치를 알 수 없어 창건 연대가 불확실하지만 11세기로 추정한다. 현재 단호사 철불 열의 좌상은 보물 5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 앞 소나무 사이에 위치한 단호사 3층 석탑은 현재 3층까지만 남아있지만 3층 지붕돌 상면 치석 수법을 보아 원래는 3층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탑은 하층 기단부는 현재 시멘트로 덮여 있으나 3층까지의 탑신과 옥개석은 완전하며 상륜부에는 노방까지 남아있다. 단층 기단의 면석은 높이 43cm인데 우주와 탱주가 표현되어 있고 갑석은 높이 16cm로 윗면에 1단의 탑신 괴임이 조각되어 초층 탑신을 받치도록 되어 있다. 초층 탑신은 40cm 높이의 양우주를 나타냈으나 서북쪽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시멘트로 약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초층 옥개석은 높이 25cm로 하단부의 2단의 옥개 받침과 상부의 1단 탑신 괴임이 조각되었고 옥개석 하면에 낙수홈이 파여 있다. 2층과 3층의 탑신 및 옥개석은 초층과 유사하며
노반은 방형으로 높이가 6.5cm로 윗부분 중앙에 찰주공이 만들어져 있다. 최근 이루어진 정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원래 5층 석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탑을 3층으로 보고 3층 옥계 위에 노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이것은 노반이 아니라 3층 옥계에서 4층 탑 신면으로 우주가 각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